저는 방금 달리기를 마치고 왔습니다. 길이 왜 이렇게 예뻐? 근데 선크림 안 발라가지고 지금 기미가 지금 장난 아니게 올라왔어요. 아, 왜 그랬지 나? 하여튼 오늘 약간 쉬어가는 의미로 동생이랑 어거지 추억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컬컬비 너 컬컬비 언제 물 많이 마셨어? 아, 그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우리 수박씨. 아, 좋아. 존박하네. 어, 여러분, 저 눈에 다크서클 뭐죠 이거? 나 다크서클 이거 뭐야? 아니야 언니야, 거기만 빼고 안 바른 거 아니야 선크림? 아, 그런가? 아니 나 선크림 그렇게 미백 효과 있는 거 아닌데? 저 미쳤네? 이거 왜 이러죠? 약간 거진 지금 만화에 나오는 사람 같아요. 어머머. 그 절대 저작권 안 걸리겠다. 좋아 좋아 좋아. 그래 가자. 가자 가자리. 가자 가자리. 그죠? 길똥 아니겠죠? 길똥물 진짜 아니겠죠? 똥물일지 커피일지. 와, 결과는? 커피야. 커피야? 어. 똥은 조금 더. 나 위로해 주려고 하는 말 아니지? 아, 그 커피도 원래 약간 손에 나잖아. 허기사. 다행히 저기 앞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그래, 저기서 물도 있잖아, 먹는 물. 그냥 좀 씻어야겠어요. 지금 다 꾸며서 지금 이제 밖에 나왔습니다. 동생이랑, 이제 오늘은 모자이크 안 한다. 아, 그래? 야, 화장 간 날은 좀 쿨한 편이에요. 지금 제가 아침, 점심, 저녁을 아무것도 안 먹은 상황이에요. 지금 시간은 4시 46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버거를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발 줄이 길지 않길. 와,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얼마 만에 도착한 거지? 거진 2시간? 거진 2시간. 랄라랄라 어, 여기 있다. 버거드 조선. 왜? 장난하나? 장난하나? 아, 오늘 봉지집. 아, 맛있겠다. 가자 가자. 아, 너무 기대돼요. 만두, 칼국수, 뭐지? 감자전. 만두, 칼국수, 감자전, 비빔국수. 설레요 설레. 아, 왕만두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먹어 먹어. 일단 고기부터 먹어. 8시에 와, 근데 친구야 댓글 봐. 11시 한국 샤오롱 봐. 오다 진짜 냄새 미쳤어. 너무 이상하게 났어. 알았어, 이거를 더 애타게 하겠다. 아니, 내가 얘를 또 알짱 해서 된 걸 만들겠다. 오케이. 나가야 될 것을 만들겠다. 3회 차부터 안 나올 것 같아. 어? 너무 맛있어. 어? 친구야, 개그. 어? 어디 가는 거야? 자, 맛집이다. 인정. 그거 맞아. 기분이 좋아. 맞아. 기분이 좋아. 살짝 이런 데 오면은. 아, 다 먹었어요. 근데 아직 설거지. 비빔국수랑 탈국수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뭐 약간 내 우산이라. 아, 너무 맛있겠다. 와, 국물 있잖아, 우정.
근데 약간 가격이 남기는 만족도 있어. 맞아 맞아. 둘이라도 달리는 거다.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그거 상은 안 띄워. 그거 아직 그거 얘기 안 한 거야? 아 운동하고 싶은데. 네 얘기 안 해봐. 오케이. 오케이. 한번 올라갈게. 올라임. 와. 절탱비. 아, 아빠 롯데 백화점. 이거냐? 아니야 이거 다 그만. 선생님 말하는 게 슬프다. 진짜 맛있다. 힘들지? 한강다리인데 수달님이 후기야. 고가지 제가 런닝할 때는 되게 아 끝. 와 지금 배가 너무 불러요. 와, 진짜 행복 행복. 두 명이서 걔 힘주고 다녀야 돼서 너무 힘들어. 어 두 명이서 네 개 어 메뉴 네 개를 시켜서 먹었는데 진짜 배가 엄청 부르고 동생이 사줬어요. 저쪽에 인텔리젠시아 커피가 있습니다. 도착. 저 웨이팅 중이거든요. 와 잘 나가는 커피집 왔다. 지금 저희 차례를 기다리면서 이렇게 풍경다리를 찍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탄수화물을 미친 듯이 먹었지만 짠 거 먹었으니까 단 것도 먹어줘야겠죠? 정보광인 제 동생이 지금 저 찾아본 결과 여기가 2024년 3월에 오픈을 했대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첫 해외 진출인데 그게 바로 한국 서촌. 오. 제가 올해 컬러가 블랙 앤 실버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티를 잔뜩 들고 왔답니다. 블랙, 실버, 블랙, 실버, 블랙, 실버, 블랙. 여기 블랙, 실버. 그리고 여기 이 검은 머리에 빔이 있어요. 새치가 있거든요? 블랙 앤 실버. 아 진짜 짜증나. 타이핑. 넓지. 아 조선비 아이스 아메리카노 초코 피낭시에 라레얼 건부도 맛 완전 맛있지? 와 고소한 건부도 맛. 오 완전 맛있다. 와 라떼 맛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카페 투어를 다니면 라떼를 꼭 마셔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라떼를 끊은 지 좀 됐어요. 왜냐면은 라떼를 마시면 제가 이렇게 여드름이 그냥 갑자기 다가오더라고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라떼는 특별한 날에만 마시는데 사실 오늘 특별한 날이긴 한데 그래서 라떼를 마시려고 했거든요. 그치만 아까 너무 많이 먹어서 아 진짜 두 명이서 네 개 먹어서 말다 했지 뭐.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라떼가 들어가 배가 없기 때문에 시원하고 얼큰하게 이제 아메리카노로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낭시에 맛있다. 별로 안 달고 맛있어. 오. 과연. 오늘 휘나씨에 되게 맛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냥 그래요. 평범 참네. 괜찮아요 이런 말해도 제가 샀거든요. 동생이 사면 무조건 입을 다물어야 돼요. 이거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샀기 때문에 이제 이런
비판의 자유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이렇게 비판의 자유도 내가 돈을 내야 할 수 있다. 왜냐 우린 자본주의 국가니까요. 제일 좋아. 제일 좋아. 울랄라야. 도대체 얘랑 맨날 같이 붙어서 수다 떠는데 왜 계속 재밌는 거죠? 짜잔비. 아, 샵 안에서 영상 촬영은 삼가해달라는 말을 들어서 랭크 껐습니다. 아, 구랑이 핸드 하나 샀습니다. 아, 맨날 돈 없다 돈 없다 이러면서. 서울이다 서울. 지금 시간이 몇 시야? 7시인가? 7시인가 그렇거든요. 지금 빨리 출발을 해야지 저희가 눈물의 여왕을 놓치지 않을 수가 있답니다. 저희 오늘 일정에는 눈물의 여왕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열심히 봐야 돼요. 네. 라라라 라라라. 제가 싫은 말이에요. 이제 곧 미국으로 살 수 있는 영주권을 위한 비자를 신청할 예정인데 그게 한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사이 이렇게 보통 나온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알차게 한국에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동생이랑 같이 어거지 동생이랑 이렇게 어거지 추억을 만드는 중이랍니다. 근데 오늘 하루 아주 재밌었어요. 아직 어거지 추억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서 눈물의 여왕을 봐야 돼요. 자, 무사히 잘 도착할 수 있기를. 눈물의 여왕을 보러 왔습니다.